패러글라이딩 관광객이 몰리는 단양에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사용하던 착륙장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영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상 5m 높이 22,000볼트 고압 전선에 낙하산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 뒤 119 구조대가 굴절차까지 동원해 낙하산에서 조종사와 체험객을 내립니다. 패러글라이딩 중 난기류를 만나 비상착륙을 시도했는데 업체 측은 최근 착륙장 위치가 바뀌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상장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마을 쪽에 가까운 데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생긴 거죠. 기존에 쓰던 착륙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던 남한강 둔치. 단양군이 동호인을 위해 쓰겠다고 해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실제로는 업체들의 제공된 사실이 적발돼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일부 업체가 급한 대로 다른 착륙장을 마련했지만 안전이 문제입니다. 기존 착륙장보다 크기가 작고 민가에 가까워진 데다가 나뭇가지 우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다음 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택과 전선 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마지막 성수기여서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자책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든 이래서 사람 뒤져봐야 되지 않은 거야. 그 사건이 한번 나오게 돼 있었군요. 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착륙장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 패러글라이딩을 대표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는 단양군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유지를 사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 업체가 스스로 착륙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해야지 그거를 군이 다 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을 많이 줘서 살 수는 없는 거고. 단양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두 건의 사고가 나 조종사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신고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사고만 28건. 하지만 사고가 나도 관련법에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대책을 마련할 곳도 영업을 규제할 곳도 없습니다. 이 착륙장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요건이 없는데 왜 제재를 하냐 이렇게 하면 저희도 사실은 좀 제대로 된 착륙장도 법 규정도 없이 아슬아슬한 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